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 조항 교수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자, 이제 우리가 진짜로 2020년에 완전 신년으로 해서 명절도 넘겼으니 본격적인 2020년에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오늘 드릴 주간 운세가 1월 27일에서 2월 달이 벌써 포함이 되면서 2월 2일까지 주간 운세를 제가 전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명절 동안 여러분들 보내시느라 고생하시고, 우리 특히 주부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아이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식구들도 만나서 좋은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아니면은 힘든 분들도 계셨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볼때 약간 명절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본격적인 2020년으로 접어들게 되고, 자, 이제 2월은 봄을 대비하기 위한, 3월을 대비하기 위한 2월이 되죠. 그래서 뭔가 그 금전적인 것도 여러 가지 현상이 2월 달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타로 뉴스에서 드리는 정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2월도 잘 맞이해서 긍정적인 삶을 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1월 27일에서 2월 2일까지 자, 주간 타로 운세, 별자리별 타로 운세 제가 또 뽑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서 계속 별자리는 제 별자리는 뭔데요? 뭐로 봐야 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점성학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없으신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카드는 그냥 태어난, 이제 저희 타로 뉴스에도, 뉴스에서도 명시를 드렸듯이, 태어난 양력 생년월일의 별자리 타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센던트라든지, 내지는 뭐, 그 태양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태어난 양력 생일에 의해서 제가 뽑아드리는 타로이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성학은 조금 틀릴 수 있겠죠. 이 점성학, 천공도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데, 제가 뽑는 타로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뽑는 별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력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 별자리 운세를, 타로 운세를 여러분 자, 경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자리부터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카드를 제가 또 무아타로 카드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조금 매하다 보니까 조금 지겹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바꿔봤어요. 자, 총운과,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운과, 자, 그리고, 직업운과,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 그리고 이번 주에 나쁜 점, 이번 주를 잘 살아가려면까지 해서 제가 우선은 자 뽑았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의 총운은,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그리고 직업운, 연애운은, 그 다음에 이번에 좋은 점, 자, 그리고 이번에 나쁜 점, 자, 그리고 요거는 자, 그거죠. 이번 주를 잘 살아가려면 하는 처방전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가 명절이어서 그랬는지 양자리 분들이 이게 자, 펜타클 라이트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돈이 정지돼서 좀 아끼는 거, 좀 돈이 정지돼 있는 거, 자, 그리고 금전적인 게 움직일라 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안 움직이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양자리 분들은 금전의 약간 정체, 그리고 사고의 정체, 뭔가 약간은 뭔가 정지되어서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금전운에는 소드킹이 떴기 때문에 뭔가 결정이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전의 집행이 하게 되거나 뭔가 뭐 문서적인 결정, 뭔가에 대한 결정. 자, 그래서 왜 말일이기 때문에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결정이 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이번 주 금전운에 있을 것 같고요. 자, 연애운에서
요게 지금 펜타클 2가 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연예원에서는 조금 연애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양다리라든지 자, 그런 어떤 연애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카드가 연애운에 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쪽 저쪽을 잘 조율하는 과정이고 거기다가 약간 문자나 메시지를 통한 연애운이 있어 보인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양쪽, 그 다음에 문자나 메시지를 통한 어떤 연애운, 그게 연애운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주에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별처녀 스타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 양쪽을 다 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요래 보면 어쩌면 양쪽을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양다리, 양쪽 두 곳을 다 보자.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번 주 좋은 점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한번 해볼까? 요런 마음이 드는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근데 메이저 카드입니다. 그래서 양쪽 일두 가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를 생각해보는 것까지 이번 주에 긍정적인 거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뭔가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굳이 그것을 끝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끝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조금 보류해보자.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조언은 요게 지금 펜타클 킹이 되거든요. 아, 펜타클 요게 페이지거든요. 그럼 이게 펜타클 라이트고 이게 펜타클 페이지이기 때문에 양자리 여러분, 이번 주에는 약간 미래를 위한 구상을 한다, 실속적인 구상을 한다, 요런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이번 주에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은 정체, 거기에서 생각이 많은 것, 거기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굳이 이번 주에는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요게, 자, 이번 주 양자리 분들의 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황소자리의 총우는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연애가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고, 자, 여기는 여성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이게 소드 5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겼으나 이긴 듯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5번의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패배라는 생각이 들거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해 버리시고 이겼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이 썩 편하지 않은 카드가 자, 이번 주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조금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해보자. 좀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운은 좀 싸한 그런 느낌이 드는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도 금전 운에서는 보게 되면 이게 킹 펜타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 운 좋다. 사업적 성과를 바라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돈과 연관된 분들, 이번 주에는 좋다. 그래서 금전 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연애 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어쩌면은 마음에 약간 실리감을 느끼고, 여기 여성이 떠나가는 모습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약간은 연인이 뭔가에 대해서, 자, 고민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것 같은, 한 주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약간은 마음이, 정말로 이게 괜찮은 걸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그런 어떤 물음표를 가지면서 한번 헤어져 보면 어떨까? 아니면 돌아가 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헤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게 헤어진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헤어지지 않고 있다가 조금 헤어짐을 생각하는 사람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카드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조금 떠난과 다시 돌아옴과 두개다 연관성이 좀 있는 카드가
연애운으로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자, 이번 주에 긍정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식이 오든 간에 자, 이 짝대기가 날라오죠. 그래서 빠르게 캐치해서 여러분들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긍정적인 것은 소식에 관한 거고 이번에 부정적인 것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재고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 뭔가 너무 내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임한다 생각하시고 황수자리 분들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가 되고 어쨌든 이번 주에 이게 조언은 매지션이 되고 마법사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이나 촉을 기울여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 황수자리 분들에게 유리한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죠. 자, 쌍둥이 자리에 총운으로 본다면 이게 봅시다. 템퍼런스 카드네요. 자, 템퍼런스 카드고, 자, 그리고 자, 금전은 연애운, 자, 그리고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 그다음에 좋은 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 이번 주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주죠. 자, 그래서 템퍼런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떻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감정을 전하고, 해외와 관련이 있고, 그 카드가 이번 주에 뜻입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긍정적인, 잔주가 될것 같다. 그래서, 그건 SNS 활동도 괜찮고, 문자나 메일로 주는 활동도 괜찮고, 어쨌든, 내 마음을 전해보자라는 마음을,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꽁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약간 여행도 괜찮지 않을까. 이번 주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좋죠. 남녀가 뭔가 감정적인 어떤 제안, 동업의 제안, 사업의 제안, 그리고, 남녀 서로와 관계된 어떤 금전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근데, 감정적인 만족에서 오는 금전운이니까, 내 좋아하는 어떤 사람, 내 좋아하는 어떤 관계성을 위해서, 돈을 쓰면 이번 주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전은. 자, 연애운은 여자가 월드를 이루었죠. 자, 그래서 여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만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근데 생각을 집에서만 하고 있으면 뭡니까? 자, 그대로 머물고 있겠죠.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카드인데 나 혼자 집을 어쩌면 짓고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랑운은 좋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쌍둥이 자리 분들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여자 세 명이서 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과 뭔가 의논하고 이룩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많은 여자들과 같이 하는 것이 이번 주에 긍정적이다. 부정은 뭡니까? 거기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죠. 구설이라든지 조금 시끄러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 다툼이라든지 그것을 조금 주의하자. 그러시면 되고. 자, 어쨌든 뭔가 새로운 어떤 페이지죠. 컵 페이지가 들어와서 잔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설레임으로 들어오는 감정적인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짝이 없으신 분들, 요건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래서 총운은 사람들과 소통하라, 대화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전하라. 내 마음은 어떻는데, 네 마음은 어떠하냐. 요거를 서로서로 전하는 것이 이번 주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의 주간 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개자리. 자, 개자리 총운과 금전운과 연애운과 자, 그다음에 좋은 점, 이번 주에 나쁜 점, 그리고 잘 살기 위한 처방전. 이렇게 되죠.
자, 계자리의 초는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좋은 점은 연애운,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 자, 그리고 다음에 좋은 카드. 자, 우선은 요게 완즈 2번이 떴죠. 자, 그러면 계자리 분들은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본을 들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큰 꿈을 꿀 수도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 안에 거를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밖에 거는 차츰차츰 준비를 해서 임하면 더욱 좋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우리 계자리 분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풀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자, 준비가 덜된 거는 시도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고 준비가 덜된 어떤 지출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풀 카드가 뜨면 또는 뭡니까? 갑자기 꽂혀서 가서 또뭘 사거나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전 지출은 안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자, 근데 뭐는 되냐면 여행을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조금 여행하시는 거, 풀카드는 여행에는 긍정적인 카드거든요. 그래서 금전과 여행과, 그런 데 금전 지출은 괜찮으시고, 안 그러면 꼽혀서 하는 금전 지출, 투자도, 그리고 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조금 삼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운은 체리어트 카드니까 이거는 남성이 나에게 뭔가 달려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멋진 남성이 달려오는 카드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연애운은 멋진 진전, 남성의 주도하에서 움직이는 연애, 좀 긍정적입니다. 이 카드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나 바쁘거든, 지금. 자, 엄청 바쁜데 그거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되고, 거기다가 이거는 뭐냐면 남의 일도 내가 막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자. 그게 긍정적인 거고요. 자, 부정적인 건 뭐냐면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조금 생기더라도 화내지 말고 열심히 임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 너무 당황하지 말자. 자, 그게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좋은 카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열심히 하게 되면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상하게 이게 월드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 해외 이런 것과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 것에 더 내실을 기하라가 이번 주 계자리 분들의 죽은 운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자, 또 볼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계자리다이 무슨 자리인지 아시죠? 하나, 둘, 다섯, 여섯 개. 자, 계자리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사자자리. 자, 사자자리는 컵킹이 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소드킹도 떴고요. 자, 이거는 그 다음에 짠, 짠.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자, 컵킹 카드가 떴는데요. 이 킹이 컵두 개를 다 들고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킹은 굉장히 무한의 능력자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해서 잘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컵킹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아마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으로 뭔가 잘 조율해 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거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자, 그런 한 주다. 그런 거할수 있다. 즐기면서 하자. 자, 그러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칼이 뜨니까 이번 주에 뭔가 결론이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집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왜냐면 자, 말일이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지불을 해야 되고, 자, 그거 해야 될 수도 있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애는, 펜타클, 페이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르익은 연애는 아니에요. 근데, 생활을 생각하면서, 실제 생활을 생각하면서 연애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랑 살아보면 어떨까? 아니면은, 결혼을 해보면 어떨까? 내지는, 어떤 결혼을 전제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현실과 결부되는 어떤 연애운이 이번 주에는 떴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이것도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지금은 가보자.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좋은 결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두 가지를 양립해보자라는 마음이 우선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자, 부정적인 측면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뭔가 어떤 그런 답답함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수 없습니다. 자, 견디셔야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 결론적인 의미에서는 축하하고, 가정의 관계가 있고, 서로서로 잘 어울리는 뭔가 화합이 되는 그렇게 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번 주에 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어떤 일에 즐겁게 임해보자 라는 카드가 자자자리 분들에게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자, 총운이 매지션 카드가 떴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금전운은 자, 사랑에 뭔가 상처가 돼요. 자, 여기 긍정적인 측면,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좋은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마법사 카드가 떴기 때문에 능력자, 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추가해서 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요게 매지션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남들 앞에서 뭘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발표하거나, 선생님의 역할을 하거나, 그런 역할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내가 뭘 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이 마법사가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는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능력자를 상징하는 것이 마법사 카드입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자, 없는 곳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능력자인 어떤 카드고, 자, 이 카드가 이번 주에 뜨게 되면 나쁘지는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남에게 보여주다. 두 번째로는 그런 능력자를 만나게 되다가 되고, 또그 다음에 갑자기 뭔가가 이루어지게 된다까지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 여기저기 일을 하면서 돈 버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바쁘면서 돈이 되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시고, 그다음에 사랑운으로 보게 되면 요게 마음이 아파요. 서로 상처를 줬기 때문에 약간은 서로서로 약간 마음이 아플 수 있지 않겠나. 전사님 분들, 연인들이랑 마음 안 아프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이 이게 소드 7번이 떴기 때문에 요게, 이게 지금 남의 것을 훔쳐오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숙하게 훔쳐오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좋은 측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의 미숙함이 나중에 분명히,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완벽하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 미숙함이 나쁘지는 않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될 거니까, 혹시나 이번 주에 우리 전사리 분들이 뭔가 조금 미숙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것이 좀 좋은 씨앗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감정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건 연애운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전사리 분들 서로 안 다투시게, 상처 안 주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좋은 카드는 그래도 잔을 받아야 돼요. 잔이 세개 있는데 구름 속에서 잔이 나와서 잔을 내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잔을 어쨌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친 감정을 열고, 어쨌든 막, 이 잔을 다시 받아보자. 새로 임해보자. 그리고 화해하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좋으실 것 같다. 어쨌든 이번 주에 새로 뭔가 어떤 상황의 발생, 나를 보여주는 거 좋고, 그리고 어떤 능력자를 만나게 되는 거. 자, 그런 카드가 우리 전사리 분들에게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천칭자리 여러분들은 컵 9번이 떴네요. 자, 잔이 많이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여황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컵도 두개 나왔고요. 또 여기도 천칭자리 분들 이번 주에 좋습니다. 뭐두말할거 없고, 자 지난주에 제가 천칭자리들 해석하면서 버벅대 놓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웃기다고 달아났거든요. 천칭자리 분들, 자 이번 주에 컵세개 떴으니까 상당히 좋다, 만족스러운 한 주다. 그래서 이게 술을 한잔할 수도 있겠죠. 예쁜 여자분들과 함께 자, 술을 한잔할수 있는 주도 되고, 그다음에 상업적인 성과가 있는 안 주고, 감정적인 만족이 되는 안 주고, 자 그래서 즐거움, 이상하게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도 여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마 자신을 위해서 돈을 좀 지출하거나 돈을 좀 쓰거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성과 관계된 어떤 금전운이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뭘 사거나 내지는 그런 것도 되고, 엄마한테 뭘 사드리거나,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관계된 금전운이고, 자 그곳에 자 금전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자 사랑은 좋죠. 더할 것 없이 자컵두개 들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전칭자리 분들. 자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소통하라입니다. 마음을 꾹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닫고 있으면 안 되고,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SNS로 얘기하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자, 그리고 해외와도 연락하고, 자, 그게 이번 주 천칭자리 분들에게 좋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너무 으쓱대지 말자.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으쓱대지, 다 같이 이룬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 너무 으쓱대지 말자. 자, 그게 이번 주에 전칭자리 카드로 떴습니다. 으쓱대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카드는 너의 생활을 즐겨보자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천칭자리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을 더 원하시게 되면 조금 욕심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번 주에 주어지는 환경을 좀 깊이 즐겨보고, 그리고 좀 좋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총운은 즐기며 보내는 한 주. 그래서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짜잔.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가 되죠. 자, 정갈 자리 한번 봅시다. 정갈 자리가 좀잘 나와야 될 건데요. 자, 정갈 자리 총운으로 보면, 자, 펜타클 페이지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자, 금전은, 남의 운. 자, 그 다음에, 좋은 점, 나쁜 점. 자, 그리고 좋은 카드. 자, 그리고, 자, 정갈 자리는 총운으로 봤을 때 펜타클 페이지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어떻다, 명절이 지나고 약간 새로 시작하는 어떤 게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부해본다, 아니면 투자해본다, 뭔가 하나의 자격증이라도 따본다라는 느낌을 약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소소한 어떤 투자, 소소한 공부, 그리고 소소한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번 주에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는 이게 지금은 확실한 결과가 안 나오지만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뭐냐면 어쩌면 한쪽은 지금 세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미래에 큰 별이 돼서 돌아올 거니까 지금은 손해를 보는 듯 하지만 그 길을 쭉 가야 된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운으로는. 연애운으로는 봤을 때는 떠나가거나 돌아오거나 자 그런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아마 정갈자리 분들 중에서 고향 땅을 갔거나 그러면서 돌아오거나 연인이 잠시 여행을 갔거나 돌아오거나 자 그런 카드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거나 가거나 그런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그 다음에 좋은 점은 빠른 소식, 빠른 대처. 그리고 신속한 거, 그리고 조금 근거리 여행들, 그게 우리 정갈자리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어떤, 걸로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대처하자. 이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게 지금 전문가 카드가 되는데, 이게 너무나 완성을 해서 뭘 이룩하겠다는 그게 우선은 부정적인 측면이 되고, 또 하나는 어쩌면은 내가 전문가라고 믿는 그분이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같이 팀워크로 움직이는 그분들이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팀워크로 움직이는 그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의뢰한 그 전문가가 문제가 조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 어쨌든 끝까지 노력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완주구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내가 작심했던 것들을 쭉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정갈자리 분들께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그대로 지키는 에너지를 가지자. 그러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총운으로는 펜타클 페이지이기 때문에 자, 소소한 투자, 소소한 시작, 그리고 소소한 공부 그러면서 앞으로 크게 될 것들을 시작하는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 자리가 되죠. 똑같은 걸 뽑았어요. 섞었죠. 완전 똑같은 걸 뽑았는데 두개 차이다. 뒤에는 조금 틀립니다. 자, 타워가 떴어요.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청운으로 봤을 때 아까 깜짝 놀라서 두 개가 너무나 앞에 정갈 자리와 비슷해가지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사수 자리의 청운도 새로 시작하는 거, 소소하게 뭘 투자하는 거, 소소하게 시작되는 거. 자, 그거 다 된다. 그래서 뭔가 토익이 배워볼까? 아니면은 뭔가 또 직업을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해볼까?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작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번 해볼까? 하지만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지금은 아직 돈이 안 되지만 분명히 나중에 돈이 돼서 돌아올 것이 분명히 크게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수자리 분들 자, 금전 투자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이번에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 다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고민,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다 해야 된다. 자, 그런 카드가 뜨고요. 금전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연애는, 자, 남성의 주도하에서 움직이는 연애다. 그래서 남자가 막 달려오죠. 멋진 남자. 자, 그래서 약간 이동에 가면, 이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요거와 관련이 있고, 남성과 관련된 연애운이다. 자, 멋진 남자입니다. 연애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긍정적인 측면은 여자의 결심에 의한 것이 중요하다. 자, 냉정한 소드의 여왕인데,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여자의 결심에 의한 어떤, 결론, 그거 좋은 한 주다. 판단하시면, 자, 본인이 자, 사수자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하시기보다는,
그거를, 자, 그거,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자, 요걸 가지고, 저, 여성의 의견을 가지고, 자, 판단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요거예요. 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올인해서 보자. 두 가지 하면 안 돼.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지 말자.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 요거는 또두 가지로 가지고 해라고. 금전적인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하나의 뭔가 두 가지를 고민하는 이게 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렇게 보면, 내실을 기하고, 가야 하는 것이, 자, 이번 주에 어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결정이 중요하고, 내실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거기에 좋은 카드가 타워가 떴거든요. 그러면 조금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거기다가, 조금, 변화를, 조금 주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든 타워 카드가 떴으니까, 조금, 자, 운전 같은 것도 사수사리 분들 조금 조심하시고요. 조금 다른 발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소소한 어떤 시작도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발상을 가지고 한번, 생활에 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다른 발상. 자,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 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 총우는 여성이 뜯네요. 자, 그리고, 자, 사랑하는 사람이 금전 눈에 뜯고요. 우, 데빌 카드가 뜯습니다. 이게 데빌이 맞나요? 아, 러브 카드네, 러브. 러브 카드네. 사랑하는 카드입니다. 엄청 섹시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총우는 아름다운 여자가 떴죠.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고, 아름다운 여자와 관련이 있고, 자, 그리고 어여쁜 여자, 여성과 같이 하는 사업성, 자, 그리고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들, 그게 염소자리 총운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 있는 어떤 총운이 떴고요. 돈을 좀 써도 됩니다. 이거는 돈을 쓰는 카드입니다. 금성의 여왕제 카드는 돈에 대한 지출이 가능한 카드죠. 그래서 돈을 좀 써도 돼요. 그래서 여성과 관련이 있다. 염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금전운, 동업에 제한,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 있는 거. 감정적인 만족과 관련 있는 어떤 금전운이 뜨고요. 자, 투자는 지금 제한선에서 우선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자, 감정에 어떤 뭔가 관련 있는 금전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연애운은 정말로 러버입니다. 러버. 러버인데 이렇게 조금 어둡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러버 카드이기 때문에 자, 사랑운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의 사랑이 자. 이루어지는 카드죠. 자, 그래서 사랑이, 이거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사랑의 주위의 관계성이 굉장히 좋은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아까와 완전히 반대로 남성의 결정력이 좋은 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총우는 여자가 뜨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남성의 결정력과 좌우되는 게 자,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긍정적인 거는 남성의 결정과 좌우되는 거. 자, 부정적인 거는 시끄러운 거, 뭔가 시끄러운 거.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구설 뒷담화, 그리고 시끄럽게 하는 거, 그거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밝은 태도로 임하자. 아이와, 사랑하는 사람과 굉장히 즐기고 행복해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행복해 하면서 아이와 행복해 하면 좋은 한 주다. 이렇게 보입니다. 염소자리 분들 이번 주 괜찮습니다. 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 자리가 되죠. 제가 정갈 자리부터 해서 쭉 물고기 자리까지 구독자 분들이 유달리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뽑고 있습니다. 네, 다섯. 자, 이제 우리 아름다운 세상님이 물병 자리시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또 들으실 건데. 자, 이거는 지금 물병자리가 총운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세상님은 그거 해야 되는데, 그죠? 직업운이 항상 좋아야 되는데.
직업에 대한 고민 엄청 하고 계시잖아요. 자, 총운으로 보면, 자, 컵페이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누군가의 제한이 있는 카드죠. 자, 그래서, 사랑의 제한, 동업의 제한, 감정적인 제한, 바닷가와 관계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감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운에서는 이게 완전 나이트거든요. 자, 그러면 열심히, 일한다. 이쪽저쪽 다니면서 에너지를 가지면서 자, 새로 임한다는 기분으로 임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운에서는 자, 완즈 페이지입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자, 나를 쳐다보거나 내가 약간 마음이 끌리거나 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긍정적인 측면. 자, 새로운 사람, 새로운 거. 나새 거네, 이게. 자, 새로운 게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좋습니다. 새로운 거 받으세요. 일단 부정적인 거 보면 망설이는 게이 부정이에요. 사랑하면 됩니다. 이러고까지 지금 따라 붙었어요. 자, 그래서 망설이지 말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 사랑으로 임하자. 자, 왠지 이번 주에 물병자리 분들이 약간 설레이는 카드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자,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죠. 자, 물고기 자리가 또 저희 고객이 또 많죠.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자꾸만 제가 여왕제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 다 여자들이 그래도 자, 이 명제를 지냈다고 행복해할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이걸 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면 여자의 권위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거, 나를 위해 좀 투자해보자. 이런 거 있다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좋은데, 어쨌든 여성과 관계된 일, 엄마와 관계된 일,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 자,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뻑적하게, 멋있게 한번 뭔가 사거나 뭘 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뽀대가 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운은 문서와 약간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문서다. 그래서 문서, 계약, 그리고 교육, 요것과 관계 있는 어떤 한 주다. 그래서 그 긍정입니다. 이 사람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랑에 지금 이 꼬마 지금 하트에 요거 맞았어요. 자, 칼 맞다. 지금 물고기 자리 분들 연애운. 자, 이번 주 물고기 자리 분들 연애운 별로입니다. 자, 마음의 방패를 세우세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알았죠? 안 다치게 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 긍정적인 측면은 약간 더디 오는 거지만 마음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태도로 이번 주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물고기 자리 분들 천천히 가자. 자, 그리고 그래도 이좀 시끄러운 기라 지금 주변이 좀 시끄러운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시끄러우니까 그냥 길을 닫자.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어쨌든 같은 여자들과 교류, 여자들과 같이 움직이는 거 그거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여성으로서 할수 있는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누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자, 마음에는 연애운에서는 방패를 좀 세워보자. 그리고 여성들과의 즐거움을 많이 누리게 되면 이번 주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1월 마지막에서 1월 초에, 2월 2일까지죠. 거기에 우선은 타로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명절이 끝났고 이제 좀 있으면 보름달이 뜨겠죠. 자, 보름달이 떠야 우리가 완전한 어떤 올해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름달이 뜰 때까지만 우리가 명절의 기분을 조금 더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2020년을 대비하는 희망찬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